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기 노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이 들수록 정말 정말 잘 지켜야 하는 게 뇌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뇌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의 뇌는 생명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성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요. 우리가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지 않고 그저 좋은 모습만 찾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해 MRI를 찍어봤더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뇌의 이런 변화 덕분에 연애 초기에 일명 콩깍지가 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지금 전두엽이 너무 오래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을 보면 계속 계속 나거든요. 네. 우리 뇌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운동으로 달리기만 해도 뇌가 함께 단련이 됩니다. 네, 운동을 하면 뇌의 혈류가 함께 촉진되고 산소나 에너지가 공급되거든요. 또 머리가 복잡할 때 달리기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것 역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움직임과 기분까지 모두 뇌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뇌 역시 노화하게 됩니다. 지금껏 뇌가 펼치던 여러 가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치매의 위험 역시 커지게 됩니다. 누나, 가만히 있어라! 대낮 좀 불다 걸어! 엄마, 이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 이거... 눈이 안 나와. 이거 한번 넣자고! 아유, 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처럼 표정을 부르시네. 이거 먹어야지. 여보세요. 어머니께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군요. 이거 젖으니까 안 내려줘.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안 내려줘. 나니라는 말 못하지. 나니라는 말 못하지. 아침부터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요. 따님은 벌써 좀 지쳐 보입니다. 못했네. 어디 갔어요, 어떻게? 아유, 바로 앞에 있는데 따님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어디 너 누구야? 어? 너 누구야? 저 누구야?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촬영 중인 걸 기억 못 하시는구나. 뭐지? 뭐지? 어머니가 2016년도 10월 달에 알츠하이머 치매라 해가지고 더 나빠졌어요. 듣지도 못하고 눈도 지금 자꾸만 안 보이고 시작하니까 그냥 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잘 안 들리니까 못 들으니까 그렇게 써놓고 가요. 방송국에
눈으로 아이고나. 아유,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뭐라? 뭐라 너? 이거 보이게끔 이게 해줄게. 이거 보이게끔. 이거 글씨. 이거 글씨 안 보이잖아, 엄마. 엄마. 안 눈에가 안 나가 안 넣어. 엄마, 이거 눈이 안 보이니까 안 이거. 안 눈에가 안 넣어. 이거 한번 넣자고. 아이고, 넣지 마시오. 안 넣으려면 건드시오. 아휴, 저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여기서 불러도 여기 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대답을 해도 안 들리니까 가서 이제 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터치해줘야 되고 이래. 영서가! 영서가! 따님을 그렇게 계속 찾으시니까 영서가. 쉴 틈이 없으시겠어. 나 아침에 누웠나 봐, 배고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나 아침 먹었어? 네. 근데 배고파. 전주벌 거라, 전주벌 다 거라. 전주벌 다 거라. 영미야, 걔네한테 전주벌을 해줘놔서. 따님 이름도 잘못 부르셨어. 전주벌 거라. 이복분이라 냉면을 엄청 좋아해요. 냉면 먹으러 가자. 거동도 아유,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냥 어린아이 같으시다 그냥. 아유, 저러면 진짜 어머니한테 잠시도 떨어져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밥도 먹여드리고. 그러니까 일상 속 모든 게 따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낯선 데 낯선 집에 왔다고 다 볼 줄 아는 거 어떻게 그래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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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말 줄 아네? 아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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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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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엄마가 똑똑했어요. 국회의원 자리 뭐라도 한 자리 했을 거라고 우리 친정 장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밝고 건강했던 모습이 선명하니까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을 어느 곳으로 걔 뭐 엄마니까 뭐 어떡해. 영수가 너 영수가 돼야? 왜? 화장실 갈래? 밥 먹자고? 아니 밥 먹었어요. 너 아직 정대 안 됐잖아. 밥 먹었어요. 3시예요. 3시 3시야? 3시야? 밥 먹어야 돼. 엄마 밥 먹었어. 냉면 먹었어, 냉면. 언제 먹었어? 냉면. 안 먹었잖아. 배 안 불러. 밥 안 먹었어. 올 1월 달인가는 마음이 준비됐었어요, 사실은. 식사를 못 하셔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식단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혼자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해갖고 뭘부터 해야지 되지 준비는 해야지 된다면서도 뭐부터 해야지 된다 이건 생각은 없는 거야. 준비는 한다면서 엄마 본래 생각을 하면서도 아유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마음을 내려놨다고 해도 살아있는 엄마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는 내 손에서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유학원이라도 보내면 나도 좀 쉬겠지 그런 생각도 누차 해봤어요 내가 나 어디 갈 거야? 야, 어느 때는 원망도 하다가 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반듯하게도 쓰셨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너와 함께 있어서 나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구나 나는 잘 지내니 내 걱정 말고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살으렴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가 보내는 편지 엄마가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찬송 부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프지 말고 Til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사랑하는 따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먹먹한데 9년이란 긴 세월을 어머니 간병 혼자 하시면서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시도 어머니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아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데 아 과연 되실지 네 아 나오셨구나 9년 동안 어머니 건강 상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깜빡깜빡하고 했던 말을 다시 하고 하는 정도였었는데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집도 기억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해요 그 따님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많을 텐데 간병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밤에 잠 못 잘 때 식사를 하시고 간식을 드렸는데도 12시, 1시 그때 일어나셔서 영숙아, 영숙아 하면서 부르면서 나 배고파, 나 뭐 먹고 싶어, 뭐 좀 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네,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뇌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먹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되고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뻥튀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동그란 거 배가 안 부르고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조금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욕에 대한 어떤 증상을 좀 가라앉혀 드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엄마는 언제 봐도 고맙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잘 돌보고 싶은데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당사자도 가족들도 정말 힘든 게 치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는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치매의 경우에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면서 뇌세포의 수명 단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로 인한 뇌세포의 사멸은 첫 증상이 나타나기 15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머나. 네.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네. 만약 뇌혈관 속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탁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흔히 아시는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에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후유증인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는 뭐가 다른 건가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가 말라 죽듯이 뇌신경세포가 시들시들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왼쪽은 정상뇌, 오른쪽은 혈관성 치매가 있는 뇌인데요.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는 뇌는 하얗게 변성이 된 모습이 보이시죠? 네.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다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기억력 장애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정말 알면 알수록 이 치매만큼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뭐 이렇게 따로 있을까요?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혈관 외에도 다양한데요. 평소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증상들이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다음 중 치매 위험군은 누구일까요? 1번 원형 탈모가 생긴 옥순, 2번 귓볼에 주름 있는 숙자, 3번 시력이 나쁜 영숙.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오, 와, 다 2번이시네. 완전 그치.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다 2번. 3번. 아무도 없으셔. 만장일치로 2번이 원입니다. 네. 만장일치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2번, 3번 모두입니다. 모두입니다. 아, 선생님 이런 거 문제 내지 마세요, 진짜. 네.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네. 네, 다 나왔어요.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원형 탈모 저거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탈모 중에서도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면역 반응이 뇌 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경우에 모든 치매 위험률이 약 3.2배,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은요 약 4.3배 높았다고 합니다. 4.3배? 네. 아니 그럼 귓볼 주름은 치매랑은 무슨 상관이죠?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약화되면 뇌로 혈액이 보내질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귓불까지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귓불에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있는 경우 뇌의 퇴행성 변화 위험이 약 7.3배 높고 네, 치매 위험도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치매하면 건망증만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뇌세포는 다른 조직과 달리 한번 파괴되면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뇌의 노화를 늦추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뇌를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있어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네. 전체 신체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량의 20% 이상 필요로 하는 곳이 뇌인데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만큼 혈관 내막에 만성염증이 유발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치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역시 활성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뇌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판넬의 모형을 정상적인 뇌라고 가정하고요. 분무기에 담긴 액체를 활성산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뇌의 모습은 이렇게 빈 곳이 없이 꽉 차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점차 위축되면서 빈 곳이 생기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네. 네. 세상에. 네. 이렇게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점차 줄어들게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치매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지금 만나보실 분은 뇌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꽃 때문에 안 보이네. 저는 초대형 꽃을 만들고 있는 초대형 꽃 디자이너 조명숙입니다. 어우, 저걸 다 직접 만드시나 보다. 꽃 사이즈가 3cm부터 3m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장소는 다양해요. 큰 놀이공원, 백화점, 꽃축제, 공원 같은데 아니면 전시관, 도서관, 미술관 이런 데 설치하죠. 처음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문구점을 했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단골로 오던 아이들 이름도 다 외웠고 웬만한 물건값은 다 외웠죠. 왜냐하면 뭐 주세요? 그러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쵸. 옛날에 그 문구점 사장님들 물건 위치부터 가격까지 뭐 다 기억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기억력이 좋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냥 선물이나 책이나 노트 같은 거를 파는 것보다 꽃을 작은 걸 달아주면 매출이 더 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꽃을 만드는 걸로 온 가게를 다 뒤엎어버리니까 문구를 접고 바로 꽃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8시간에서 20시간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에 우울해졌죠.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50대 중반대 어느 날 갑자기 아예 새카맣게 백지가 된 것처럼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엄마. 응? 뭐 하는 거야? 이거 나갈 거잖아. 이틀 전에 나갔었잖아. 다 납품했는데? 아, 그리고 다. 아, 그때부터 치매 증상이 올려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자기야. 어? 우리 저기 일산 가야 되잖아. 지금 뭐야 이게? 차에 저 물건은 다 실어놨지? 물건은 실어놨고 빨리 나와. 일산에 행사가 잡혀서 거기 입학식에 포토존을 설치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것처럼 잠시 잊은 거예요. 아, 걱정이 앞섰죠. 제가 수많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테스트를 저도 한번 해봤더니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나왔어요. 진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서 제가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거나 그러면 수기로 다 써요. 왜냐하면 손을 끊임없이 쓰니까 내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안 까먹어요.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에는 다 포스트잇으로 막 덮어놓을 정도로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고요. 컴퓨터가 있는데도 손으로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계시군요.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썼죠. 엄마, 그거 응? 언제지?
6월 5일인가? 그때 어. 주문 들어왔었던 거. 가나코차? 그거 어. 납품 날짜 언제까지지? 아, 그거. 호국보훈의 달이라 무궁화야, 무궁화. 17일까지, 수요일까지 설치하면 돼. 엄마 그 놀이공원 나가는 거 있잖아. 어, 용인에. 어. 전부 다 장미인데 응. 사이즈가 다양하지. 그 사이즈 제일 큰 게 몇이지? 180. 총 몇, 수량 어느 정도 됐었지? 못 살아. 수량이 어떻게 됐었지? 87개. 아. 2차 나가는 거야. 100개도 한다는 걸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그걸 다 아. 외우고 있는 엄마가 이상한 거지. 네가 엄마다. 주문 수량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거네요.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엄마 하루 종일 일만 하네. 왜? 응? 꼬질꼬질한데 좀 씻어. 쌩얼이다. 브랜드 디자이너들 보면은 90세가 넘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 일을 죽는 날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꽃을 만들다가 잠들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손재주도 좋고 뭐 돈 계산까지 척척인 분이 치매 걱정에 소가리를 하셨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조명숙 씨 어디 계실까요? 아,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뭐 지금 모습만 봐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야 이건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일할 때는 손님들 얼굴부터 사소한 것까지 정말 기억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중요한 주문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혹시 치매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경도인지장애라는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계산기도 안 쓰고 수기로 직접 쓰거나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해요. 그래서 거래처 일정도 달달달 외우고 다니니까 깜빡깜빡 할 일이 없죠. 계산기 없이 계산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조명숙 씨의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밌는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다른 분들도 나도 돈 계산만큼은 자신 있는데 하는 분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 자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으시네. 네. 조명숙 씨와 두 분 출연자까지 세 분이서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5천 원짜리 지폐와 천 원짜리 지폐의 합은 얼마일까요? 우와. 10, 9, 8, 7, 6, 5, 4, 3, 2, 1, 땡!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와 만 원짜리 지폐의 합은 얼마일까요? 10, 9, 8, 7, 6, 6, 5, 4, 긴장돼. 3, 2, 1, 땡!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의 합은 10, 9, 8, 7, 같이 해주세요. 6, 5, 4, 3, 2, 1. 과연 정답을 얼마나 맞췄을지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각자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연 씨는 몇 문제 맞추셨나요? 두 문제 맞췄습니다. 두 문제 맞추셨어요? 네. 뿌듯하면서도 좀 창피하네요. 세 개를 다 맞췄어야 되는데 하나를 틀리셔서. 아, 뿌듯한가? 네. 김홍애 씨는 몇 문제를 맞추셨을까요? 한 문제만 맞췄습니다. 네? 한 문제 맞추셨고요. 예, 예. 그렇다면 조명숙 씨 몇 문제 맞추셨을까요? 와. 와, 세 문제 다 맞히셨군요. 아니 조명숙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갑자기 카운트다운을 세니까 저도 막 떨려가지고 다 틀렸는데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숫자를 기억하고 계산하는 것은 뇌세포가 온전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치매 인지 검사를 할 때도 계산 능력을 꼭 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집에서도 꾸준히 덧셈, 뺄셈, 곱하기 등 한 자릿수라도 계산하는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뇌 노화를 방지하려고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저한테 잘 맞아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뭐죠? 먼저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작은 단백질 분자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글루타치온은 비타민만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타민 G, 항산화계의 어머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몸속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글루타치온의 리포좀 공법을 더한 것이 바로 리포좀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세포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리포좀 공법이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리포좀 글루타치온의 단면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파란 공이 글루타치온이고요.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세포막인 인지질과 유사한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포막과 비슷한 척 위장스를 쓴 게 바로 리포좀 공법인 거죠. 왜 이렇게 위장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약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그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는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포막인 인지질이 내 몸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경계하고 튕겨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루타치온을 세포 속까지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인지질 막으로 둘러싼 게 바로 리포좀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럼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잘 안 튕겨나가고 흡수가 잘 되나요? 네, 실제로 리포좀 형태는 세포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세포 투과율을 높였기 때문에 흡수에 용이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글루타치온보다 리포좀 공법을 활용한 글루타치온이 흡수율이 높을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물 위에 떠 있는 이 기름층을 세포막, 분홍색 알맹이를 일반 글루타치온, 쇠구슬을 리포좀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자신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밖으로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서 흡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일반 글루타치온과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동시에 각각 넣어보겠습니다.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세포막 안까지 잘 흡수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리포좀 공법을 활용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약
100배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포존 공법은 지난 10년 동안 연간 약 2,0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약물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학산업에도 널리 사용되며 특히 항암제에도 리포존 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폐와 콩팥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다들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저절로 분비되는데 왜 따로 챙겨 먹어야 할까요? 아쉽게도 20대 이후부터는 몸속의 글루타치온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비량이 줄어들다가 심지어 80대가 되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먹게 됐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체내에 풍부할 경우 뇌 일부 영역 신경세포의 손상이 감소했고 뇌세포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 섭취가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지점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복잡하고 조밀하게 구성이 될수록 인지능력 또한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시냅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뇌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시냅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물을 리포존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뇌에서는 시냅스 반응이 활발한데요. 반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시냅스 연결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항산화 성분인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반짝반짝 막 불이 들어오니까 막 기분이 개운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튼튼한 장벽으로 막혀 있어서 뇌 질환에 관련된 약물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게 특징인데요. 리포존 공법을 활용한 글루타치온은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초기 뇌의 해마를 분석한 결과 정상 노인 뇌의 해마에 비해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율을 높인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체내에 풍부할 경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치매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유발되는 혈관성 치매는 평소에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면 그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혈액세포를 파괴해서 혈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경우에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병이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증상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해 각종 혈관질환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질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런 방어 능력을 항산화력이라고 하는데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항산화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용 쥐에게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2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항산화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고요. 또한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인 죽상동맥 경화증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항산화 성분인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한 결과 2주 만에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림프구가 약 60% 증가했고요.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약 400%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간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세포 손상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가 만들어낸 산화 스트레스의 지수를 낮추고 간에서 나오는 총 글루타치온의 수치를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왔는데 드셔보시겠어요? 리포존 글루타치온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구 섭취, 즉 입을 통해서 섭취할 경우에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위산이나 담즙산의 영향으로 흡수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구강 점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효소의 방해 없이 흡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구강 점막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전신으로 빠르게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강 점막 섭취 시 경구 섭취와 비교해서 흡수율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피부에 좋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손상된 피부 모델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세포의 생존력은 향상하고 활성산소 생성은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피부에 좋다고 해서 글루타치온을 얼굴에 따로 바르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얼굴에 CG 처리한 것 같다. 피부가 백옥같이 환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환해 보여요 지금. 진짜 예. 환하세요. 아까 얼굴에 바르셨던 앰플이 글루타치온이구나. 예예. 예.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운 건 멜라닌 색소 수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피부색을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을 4주간 섭취한 후에 피부 변화를 관찰했더니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수치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리포존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시스테인, 밀크시슬, 비타민C, 비타민E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형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Play the next. 채널 A.